JTBC의 한 프로그램에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 수원의 예비 후보로 국민의힘 출마자이시죠. 이분이 JTBC의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일단 그 명품백이 진짜 명품백인지 아닌지 검증됐어요? 라는 응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JTBC 한 프로그램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돼서 이런 질의 응답을 거쳤는데 잠깐 보시죠. 이거는 이제 게스트와 출연자들끼리 나눈 대화를 보시면,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세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이수정 교수께서 그 대목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김칫국이니까. 일단 들어가고 난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아니하다. 그리고는 일단 그 명품백이 진짜 명품백인지 아닌지 검증됐어요? 라고 되물어봅니다. 일단 뭐 이수정 교수께서 그동안 쌓아오신 덕망과 인지도에 대해서 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발언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지만 좀 죄송스럽게도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명품백의 진위 여부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인지, 그러니까 진짜면 문제고 가짜면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인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동일한 의문을 가진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그 뒤에 보면 질문을 바로 합니다. 가품일 수도 있다? 근데 받은 자체로 문제 아닙니까? 라고 되물어봐요. 그래서 이수정 교수께서도 다시 그냥 보여주세요. 가짜일 수도 있고 받은 자체로 문제다. 갖다 떼다 맡긴 자도 문제다. 그렇게 기획해서 함정판 놈도 나쁜 놈이다. 그걸 심지어 영상으로 찍어서 남긴 놈은 더 나쁜 놈이다. 받은 사람도 나쁜 놈이다. 내가 만약에 학생들에게 그런 선물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돌려주고 혼내줬겠죠. 저 같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라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가짜일 수도 있는 거고 라는 답변을 하신 거 보니까 여전히 가품이냐 진품이냐에 대한 부분은 문제 제기의 하나로 남아있고, 다만 이수정 교수도 받은 자체로 문제다. 서울의 소리도 문제다. 최재형도 문제다. 이명수도 문제다. 김건희도 문제다. 받은 사람도 나쁜 놈이다. 모두가 나쁜 놈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 보면은요, 함정 수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 여기인데, 이 대목인데요. 함정 수사는 안 되는 게 문제인데 함정 취재는? 이란 질문이에요. 함정 수사를 하는 수사권이 있는 자들은 함정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취재는? 그게 수사기관인가요? 라고 되물어보죠. 그러니까 최윤경이라는 부분이 취재를 한 거죠. 이것도 수사를 한 건 아니니까 취재를 했다. 다시 되짚습니다. 이수정 교수가 딱 잘라나요? 아니죠. 취재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MBC의 기자 하나가 N번방 때 취재를 한답시고 N번방에 실제로 들어갔어요. 뭐 위에 상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불법 취재는 하면 안 된다. 딱 잘랐다는 거예요. 예? 취재를 한답시고 자기가 N번방에 들어가서 음란물을 막 보고 앉아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징계도 받았다. 취재는 원칙이 있다. 왜냐하면 기자는 경찰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이수정 교수가 방송에서 하셨더라고요. 자, 여러분 봅시다. 본방송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 이건 꼭 짚을게요. MBC 기자가 N번방 때 취재한답시고 N번방에 들어갔다. 취재를 위해서. 저는 일찍이 이런 어떤 함정 취재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 즉 함정 취재가 맞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언론계, 학계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뭐 그래서 저는 의견을 가급적 내려고 하지 않아요. 저와 장인수 기자 역시도 함정 취재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라고 먼저 선 공개해서 이거를 논란의 여지로 짚어두고 본질은 따로 빼서 다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함정 취재 요건 중에 그 방법이 아니면 어떤 현장의 근거를 남길 수가 없을 시에 대해서는 몰래카메라나 녹취에 대한 사용을 인정한다든지, 취재 대상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공인이어서 공익의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 이 취재가 허용이 된다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개인으로서의 N번방 피해자들과 김건희 여사의 인권은 저는 똑같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저희가 50번 100번 양보해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이자 피해자인 N번방 피해자들과 절대 권력이자 최고 권력일지 모르는 김건희 여사의 사회적 위치가 같으냐, 이 대목을 이수정 교수께 질문드리고 싶고요. N번방은 그 방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어서 그 안에 음란부를 보는 과정이 하나의 취재 과정으로서 용인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눈 과정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지 하는 방법을 쓰지 않으면 그 방법 위에 어떤 방식으로 취재를 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취재가 가능하냐라고 이수정 교수께 좀 되묻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수정 교수께서 이제 공인이 되시려고 하니까 응답하실 의무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수정 교수가 범죄와 관련된 전문가이고 저명한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저는 좀 이런 대목에서 동의하기가 어렵다. 기자는 경찰이 아닌 것은 그 말 자체로는 맞습니다만,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사각지대나 내밀한 곳에 대해서 폭로하고 알리는 것은 경찰이든 기자든 누군가는 해야만 우리 사회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응답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런 댓글이 있어서 꼭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님들 기다리시기 때문에 제가 말이 좀 빨라지는데요. 모 커뮤니티에 트라부세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돈 먹을 놈을 처벌하자니까 받은 돈이 위조지폐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논리다. 뇌물을 받았을지 모를 사람을 수사하자니까 그 뇌물이라는 게 별 의미 없는 거 아니냐, 뇌물이 맞긴 맞는 거냐라고 되물어 본다면, 이게 마치 뇌물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사람, 즉 범죄 혐의자를 두둔하는 것처럼 일반 대중들에게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수정 교수께서 범죄 심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신다는 분이 더더욱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보고요. 공직자의 첨령도, 공직자의 윤리의식, 공직자의 도덕성, 공직자의 공적 마인드가 과연 어떤 분과 같아서 이러시는 건 아닌지 싶어서 심히 유감을 표해봅니다. 저같이 박사학위도 없는 무학 나부랭이조차, 이런 댓글을 다는 일반 시민들조차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진 않을진데,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아시면서 준 놈도 받은 놈도 취재한 놈도 다 나쁜 놈이다, 모두 처벌하자, 이런 양비론으로 이 사안을 접근한다는 것은 저는 수원에서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예비후보로 나선 공직자 후보자의 마인드로 과연 맞느냐, 이 질문을 꼭 들어야만 해서 이 긴 시간을 들여서 얘기했습니다.